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HB 투자그룹 방승재 실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급등락 새끼입니다. 에이펙트 지금 28%로 되어 있는데요.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은 22%대 상승률, 수박스는 10%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이펙트는 미국 정부가 자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을 하면서 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까지 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로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은 2차 전지 사업 기대감으로 오늘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또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셋 중에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금양을 조금 더 깊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상승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발포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좀 섬세한 그런 기술력이 요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발을 조금 넓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주가에 영향을 더 받은 그런 모습이고 어제 이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조금 윗꼬리가 보이는 모습인데 아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지는 거를 제가 체크는 하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뭐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한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1억 셀 규모의 설비 가동에 나설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1억 셀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연간 6천억 원의 이상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 그리고 이런 좋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금양이라는 기업 자체가 발포제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있잖아요. 그 산업의 핵심인 이제 백금 촉매를 국내 자본 최초로 상용화를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켈 함량이 굉장히 높은 NCMA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재 안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화재 안정성을 좀 높이는 안전함을 좀 높이는 지로코늄 첨가제를 또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거를 또 공급 계약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쫓아가서 좋은 뭔가 이제 수익을 얻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금양 같은 경우 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력을 좀 올라왔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장에는 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었고 오늘 장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바로 풀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26%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060원의 흐름인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계속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본다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좀 보시나요? 사실 제가 그 목표가 이제 추천가는요. 매수가 자체는 조금 종가라고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전에 준비하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고 난 이후로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 급등력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죠? 그렇지만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 원인이 FOMC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감이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했을 때 이러한 빅 이슈나 모멘텀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 이런 이제 매수가는 종가를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8,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주의가 좀 요구가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가는 좀 종가 기준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라는 8,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한가 올라가려는 힘이 느껴지는 종목이네요. 자, 금양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 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우진,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올라왔는데요. 현대건설은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장에서는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3%까지도 상승력 보여주고요. 우진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두손중공업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나와 있죠. 4%대 상승력, 5%까지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가스터디는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내 바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메가스터디 교육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 으로 인해서 상승력 보였다가 현재는 3%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슈 체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우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2분기 실적 기대에 좀 소폭 못 미쳤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좀 상승한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판가전이 된 부분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매출에 사실 좀 전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강하게 실적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건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네, 이거 네. 어떻게 또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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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그렇고 그렇다면 우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택소노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원전을 포함한다라는 이슨 있었고 그리고 윤 정부에서 가장 좀 미는 그런 또 산업 중에 또 하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진을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유럽연합 자체가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라는 이슈가 또 7월 초에 있었고 예. 그리고 모든 원전은 저존이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 운영 가능한 처분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유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중에서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좋은 모습 그다음 다른 종목들보다는 제가 우진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택소노미에 포함이 됐지만 아직은 EU 27개국 장관급 회의에 이사회 승인 절차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 승인 같은 경우에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뭐 원전 이제 건설 계획이 있는 뭐 체코나 그리고 폴란드를 포함한 또 동유럽 국가의 원자력 발전 건설이 또 활발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슈들도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 기업들의 좀 전체적인 원전주들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들고 그 중에서도 우진은 고준위 방사물 폐기물 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도 좀 수혜를 얻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다가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5% 상승력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요. 12,6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수급적인 좀 연속성은 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수급적인 연속성은 지속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 또한 나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담아 보는 그런 네.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이사의 그 결정 자체가 그 법률 승인 좀 날라면 예. 내년 1월 1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전략을 갖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650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밴드 설정을 좀 해드리자면요. 잠시만요. 네. 우진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적으로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네, 뭐 이슈 나왔던 것도 공시간 11시쯤 나왔거든요. 이제 네. 두산중공업하고 한 3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를 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결국 좋은 재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최근에 악재가 그만큼 시장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었고 예. 금리 인상기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보단 이런 호재에 좀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좀 좋은 좀 긍정적인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위축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밴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일단은 안내를 좀 드리는데 예. 12,000원 정도로 매수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엔 목표가를 이 14,000원 전고점 라인 이때까지도 예.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 밑에 저항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이 부분에 11,0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대,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테마 3개로 넘어가 봅니다. 네, 오늘 테마 쪽은요, 뭐, 제지 쪽이 2.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 헬스케어 쪽 0.9%까지 올라갑니다. 뭐, 오늘 치과 관련주들도 상승력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음원 콘텐츠 쪽은 오히려 또 빠지네요. 1.5%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테마가 좀 꼽아봤는데, 이 중에서 좀 어떤 쪽을 더 볼까요? 저는, 물론 제지 이런 쪽의 단기적인 수급은 굉장히 좋고 하지만 예. 저는 이제 헬스케어 네. 쪽을 네.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헬스케어 쪽을 보면 좋을까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라고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그러한 좀 상승하는 그런 섹터지만 예. 헬스케어는 좀 반면에 실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좀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 리포트나 이런 뉴스나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출산율 감소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령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지금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좀 제약바이오에 이제 가려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헬스케어 관련 모멘텀이 지금 없기는 하나 관련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헬스케어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뭐 임플란트 쪽을 좀 보기도 했었고 네. 이쪽에 속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좀 위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임플란트가 예, 있었잖아요. 실적도 그래서, 뒷받침이 됐고요. 그렇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강한 최근에 횡령 이슈 올해 예. 초에 있었다 보니까 강한 하락에 좀 실적이 좀 잘 받쳐주니까 아 역시 기업은 일을 하구나 횡령이 예. 있더라도 일은 하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 관련 종목들도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덴탈 사업을 하고 있는 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려는 추세 흐름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과용 엑스레이나 뭐 CT, 그 제너레이터를 좀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실적적인 부분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코로나19 상황 그런 지속에도 3, 4분기 매출을 계속적으로 최고 매출을 좀 달성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6% 늘어난 860억, 그리고 16.6% 증가한 152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좀 부합한 예.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상하이 봉쇄 이슈들도 굉장히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만 다행히도 중국 매출 비중은 사실 좀 낮기 때문에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는 수준으로 좀 확인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담을 2분기부터는 좀 제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갈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익률 자체에는 뭔가 나쁜 흐름보다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PER이 8.9로 확인이 예. 지금 되고요. 업종 PER 대비에는 분명히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도 이제 간혹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텍이라는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자에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한 윗꼬리를 달면서 2%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이나 목표가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요? 종가를 사실 가져왔고요. 왜냐면 예. 사실 저는 이제 오면서 이제 밴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예. 오고 난 이후에 대한 흐름을 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밴드 설정을 조금 해드리자라고 하면 같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조금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로 대응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4,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밑에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이 부근에서 이제, 네. 이제 손절 라인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밑에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한 29,000원 선, 2만 원 후반대가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4,000원에서 36,000원 선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